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, 진짜 좋은 거볼 때, 그게 오감 만족이라 하더라도 오감 만족도요, 에고가 할 말이 없어질 정도로 만족을 하면 참나가 드러나요. 왜냐하면 에고가 할 말을 잃으면 드러나요. 근데 에고가 이것저것 따지면 그 따지는 거 집중하는 통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덜 느껴요.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.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망상 부린다는 것도 다 아세요. 다 아시는데 그 망상 부리는데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있다는 거를 덜 느끼게 돼요. 그런데 만약에 맛있는 걸 먹건 좋은 걸 듣건 좋은 걸 보건 에고가 할 말이 딱 없어지면 그때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강력히 드러나요.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거, 여러분 에고가 원하는 것도 하시는 그 순간에는요. 어느 때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게 존재감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얘기해요. 나는 진짜 술을 마실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. 나는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탈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. 달리기, 마라톤을 할때 살아있다고 느껴. 육체에 막 한계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. 이런 게 참나를 만났다는 소리예요. 그 소리가 다. 나는 고기를 먹을 때막 살아있다는 걸 느껴. 나는 정말 그 맛있는 어떤 케이크를 먹을 때 진짜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.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때 살아있다는 걸 느껴. 꽉찬 느낌. 내가 뭐더 바랄 게 없다. 이게 참나 상태예요. 그러니까 에고가 느끼기에는 뭐꽉 찼느니 뭐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느니 뭐라고 에고가 하는데 그게 참나랑 만났을 때의 증상들이. 그럼 참나가 뭐길래 그러냐? 그냥 존재 자체거든. 존재로만 만족하고 있는 자리.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 자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. 지금도 다 느끼시는데 그게 뭐 설마 그런 자리겠어? 하고 사시는 거죠. 그러니까 명상이란 걸 따로 해주는 이유가 세상에 빠져버린 관심을 철수하느라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. 각자대로 철수하는 법을. 그러니까 뭔가 화두나 기도 하나를 세워서 이거에 몰입하느라 이 세상 걸 버리는 명상법도 있고, 최상승선은 아무것도 안 세우고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느끼는데 모든 걸 그냥 다 던져버리는. 내려놓는 거죠. 어떤 의미로 내려놓은 거. 어떤 의미로는 그 모든 걸 참나 자리에 던져버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겠다. 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.